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기타의 인생에 있어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브리를 치면서 박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스케일을 연습하시다 보면 박자가 항상 꼬이거나 스케일을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발박자와 발을 박, 그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케일을 먼저 해볼게요. 파솔라시도레미 파솔라시도레미 파솔 이런 스케일이 있다고 쳐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스케일도 좋아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일 내에서 일단은 발의 우리가 4분의 4 박자는 한 박에 발을 한 번씩 구를 때 저는 먼저 4비트, 즉한 발에 한 음씩 먼저 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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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박에 한 음씩 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박에 두 개씩 한번 치는 연습을 해볼까요? 파솔이 되겠죠. 파솔 이렇게 되겠죠. 라시 도레 미 파솔 라시도 레미 파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이 세계 우주의 음악을 한다고 해도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열할까의 문제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냥 한 박에 도, 레, 미한 박에 한 음씩 칠 것이냐, 아니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 박에 두 개씩 도레, 미파, 솔 이렇게 칠 것이냐, 아니면 한 박에 세 개씩 도레미파솔라시도레, 아니면 한 박에 네 개씩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 속에 머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한 박에 세 개씩 가는 파솔라 개념, 파솔라. 뭐 도레미부터 하면 되지 않나요? 왜 파솔라죠?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스케일은 파솔라로 시작하는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솔라로 하는 거예요. 파솔라 시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미 파솔라 시. 여러분들이 도레미 파솔라 시도를 알고 있다면 도레미 파솔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 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케일이 어떤 스케일이든지 그 배열 자체를 그 3연음, 즉한 박에 세 개로 할지, 아니면 한 박에 네 개로 할지, 아니면 한 박에 두 개로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일단 발박자가 되시면요. 4비트, 16비트로 한 박에 네 개를 한번 해볼게요. 파솔라시 도레미 파 도레미 파솔. 이게 이제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나중에 음악적으로 막 섞여요. 어쩔 때는 한박 때는 한 음만 치고요. 두 번째는 두 개를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세 개를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네 개를 한 박에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음악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케일 연습을 아무 박자의 개념 없이 이렇게 그냥 막, 뭐, 자, 손 빨리 돌아가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박에 몇 개의 음을 나열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예를 들어서 고래 사냥이라는 곡을 한번 봅시다. 고래 사냥의 템포는 120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 박을,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개념일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들리시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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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요런 개념인데, 이걸 한 박에 한 음씩 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스케일을 음악을 틀어놓고, 파, 솔, 라, 시, 도, 레, 이런 식으로요. 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미파솔라솔.
한박에 두 개씩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한박에 두 개씩 치면 파솔라시 도레미파가 되겠죠? 파솔라시 도레미파 둘 들어보시면 하나 둘셋 넷이잖아요. 파솔라시 도레미파. 자, 이렇게 해서 120 템포니까 상당히 좀 빠르잖아요. 빠른 곡이거든요. 이거를 120 템포니까 빠른 곡이니까 8비트로 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8비트는 한 박에 발을 한번 구를 때두 개를 치는 걸 8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8비트 뭐 4비트 뭐 모르겠거든. 그냥 한 박에 빨리 이렇게 치니까 나는 두 개를 치겠다. 하나를 치니까 좀 느린데 두 개를 치겠다. 그럼 네 개를 치면 더 되지 않나요? 하는데 120 템포를 네 개를 치려면 좀 바빠요. 그래서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음악의 빠르기가 한120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8비트로 하셔도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박에 세 개를 치는 느낌을 한번 볼게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느낌이에요. 한 박에 세 개. 보세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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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멜로디 라인을 좀 뺄게요.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박에 세 개까지 느낌을 파악하시고 네 개나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좀 바빠지겠죠.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 한번 해볼까요? 따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라라라라라라. 이게 피킹은 요거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120 템포라는 노래를 가지고 16비트로 처리한다는 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템포 70 정도의 노래로 연습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요. 예를 들어서 멀어져간 사람아, 멀어져간 사람아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멀어져간 사람을 키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C키로 바꿔서 멜로디 라인 빼고요. 자, 요 라인에서 여러분들 70이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솔라시 도레 이렇게 안정적으로 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템포가 너무 빠르면 8비트로 이어갈 것을 선택하시고 템포가 느리면 오히려 16비트 즉 한 박에 4개를 간다라는 유도리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16비트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 애수라는 고래사냥이라는 곡에는 좀 빠르기 때문에 8비트로 자유자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20 정도는 빠르기 때문에 8비트를 주 뼈대로 가야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만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고래 사냥 다시 한번 자 봅시다. 자, 고래 사냥의 템포는 120이죠. 둘, 셋, 넷, 원, 투. 여기서 16비트로 하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건 8비트로 쭉 간다. 자, 그럼 8비트로 해볼게요.
일단은 애드립을 본인이 갖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템포를 파악했으면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8비트 즉 한 박에 두 개로 가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안에서 가끔 내가 3연음으로 따띠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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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라는 의도가 있은 다음에 애드립을 해야지 그냥 뭐 내가 몇 비트로 하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하다 보면은 정말 손이 꼬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로 리듬을 끌어가는데 3연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네. 3연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연음을 내가 넣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적으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박자를 항상 의식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드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애드립을 가지고 놀 정도로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을 멜로디처럼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멜로디처럼 내가 어느 부분에 가서 어떻게 내겠다라는 것이 그냥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자, 다시 멜로디처럼 그렇게 했죠. 멜로디처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즉흥 애드립의 이제 기초를 따지자면 여하튼 무조건 멜로디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스케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케일을 멜로디처럼 칠 수 있게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그 일산에서 오브리 기타 레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된 기타는 쉑터 기타입니다. 가성비 좋은 기타고요. 소리 괜찮은 것 같죠? 제가 사용하는 오브리 그 이펙터 그거랑 같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제가 이제 온라인 레슨을 시작하니까요. 이런 오브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팁 그리고 기본부터 기초부터 하실 분들은 7월부터 신청해 주시면 더 재밌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팁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